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어묵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자, 이제 오늘은 따끈한 어묵탕 한번 해드릴게요. 냄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어묵탕 전용 냄비입니다. 좁고 조금 깊은 것. 좁으면은 이걸 꼽아서 세우면은 딱 어묵이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그냥 있는 냄비 중에서 옆으로 이렇게 꼬지를 걸쳤을 때 이 어묵이 딱 잠길 수 있는 정도의 깊이면 됩니다. 어묵 지금 10장 준비했고요. 가능하면 얇은 것. 이렇게 얇아야지 꽂을 수가 있어요. 두꺼운 거는 이렇게 접다가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접고요. 자, 지그재그로. 이만큼 위로 올려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만큼 내려오거든요. 불은 국물에서 끓으면 풀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미리 올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담갔을 때 이게 어묵이 조금 잠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좁은 거 쓰시면 좋고요. 없으셔도 돼요.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거를 다 꼽아 놓고 이제 음식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3등분해서요.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이 정도 깊이 정도 이 정도로 올려서 꼽아 놔셔야 돼요. 이렇게 꼽아야 돼요. 자, 냄비에 물을 붓고요. 이게 지금 거의 1리터 가까이 부었거든요. 자, 다시마 조금 저렴한 다시마 사가지고 좀 넉넉히 넣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한쪽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저렴하니까 한쪽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1리터지만 멸치만큼 넣을게요. 평상시에 멸치 육수에 제가 반만 넣습니다. 어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묵에서 육수가 빠져나오거든요. 어묵에서도 맛있는 고기 맛이 빠져나기 때문에 평상시 저의 멸치 육수에 비하면 요거는 멸치가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간장으로 색깔 내거든요. 자, 미리 내놓으면 되니까 두 스푼 넣을게요. 매운 국물 하시려면 청양고추 있으시면 여기다가 한 몇 개 잘라서 넣어놓으시면 국물이 깨끗한 색깔을 내면서 아주 얼큰한 맛을 내죠. 근데 저는 오늘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게 맵게 안 할게요. 이제 멸치 육수가 조금 끓었는데요. 다시마부터 꺼낼게요. 이렇게. 그리고 멸치는 조금만 더 끓이고 건져내겠습니다. 한 7, 8분 끓었거든요. 이제 건져낼게요. 여기다가 이제 어묵을 넣을 텐데요. 국물에 들어가서 잠기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안 잠기고 있죠. 어묵을 제가 10개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10개면 들어갔죠?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대파 지금 하나 있으면은 크진 않아요. 작은 거예요. 멸치 육수가 펄펄 끓다가 어묵이 들어가니까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끓지 않죠. 근데 온도 이렇게 올려줘서 끓이면 안 돼요. 서서히 펄펄 끓지 않을 정도로 온도에서 서서히 익혀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불을 완전히 낮춰서 서서히 익혀야지 이거 어묵을 펄펄 끓이면 불어나거든요. 퉁퉁 이렇게 크게 불어나죠. 불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게 퍼져요. 퍼지기 때문에 쫄깃쫄깃하게 드시려면 그냥 천천히 서서히 익혀야 돼요. 어묵꼬지 집에 가면 어묵탕 펄펄 끓여서 잘 안 나오죠. 그대로 보면 끓는 둥 맞는 둥 하면서 그대로 있죠. 그대로 그냥 어묵을 오래 담가놔도 그래서 쫄깃한 거예요. 그거를 펄펄 끓여버리면 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펄펄 끓이지 말고 끓으려고 하면 불 낮춰주고요 해서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서 서서히 익혀줘야지 대파에 향도 서서히 우러나고요. 서서히 끓여줘야지 이게 안 퍼지고 쫄깃쫄깃하답니다.
조금씩 끓어올라요. 그럼 이거 다 된 거예요. 불 껐습니다. 집에 어린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미리 떨어 놓으시면 돼요. 애들 거는. 이렇게 애들 거는 미리 덜어 놓고요. 드셔보시면 지금 간이 간간해요. 근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간이. 그러면 소금을 조금만 넣어줘야 돼요. 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간을 보시고 부족하면 더 하세요. 왜냐면 이 어묵에서도 간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간은 제일 마지막에 보셔야 됩니다. 청양고추를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청양고춧가루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샘플로 받은 건데 저는 이거를 타서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청양고추를 조금 아주 잘게 다져요. 아주 잘게 다지면 빨리 우러나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묵탕 끝났습니다.